출혈증이라는 게 또 혹시 이제 또 나이대별로 증상이 다른 건지도 궁금하거든요. 그렇죠. 우울증은 나이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. 우선 청소년들은 학교를 안 가려고 하죠. 짜증나고 뭐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고 등교 거부하니까 당연히 성적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학교 안 가니까 학생들하고 싸움도 하고 뭐 또 심지어 모여서 약물도 먹게 되고 이런 쪽으로 비행 청소년이 되게 되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성인들은 그것보다는 우울감이 많이 나타나죠. 슬프다, 또 불안하다, 절망적이다. 아, 뭐 요즘은 자꾸 사는 것도 재미가 없고 깜빡깜빡 자꾸 잊어버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. 그렇지만 노인이 되면 그것보다는 이제 공연히 불안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중병이 걸린 것 같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자꾸 감퇴가 됩니다. 그래서 뭔가 자꾸 잊어버리고 자녀들한테 또 물어보게 되죠. 물론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치매와는 다르죠.